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엊그저께 봄이었는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네. 더워졌어요. 네. 그래도 이 특이점에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스튜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에어컨 안 틀었어요. 아직은 안 틀었습니다. 약간 예. 덥지만 예. 그래도 세 단장한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나눠볼 오늘의 네. 주제는 바로 엄마와 딸입니다. 아, 네. 엄마와 딸. 저는 일단 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시고. 예, 그리고 또 네. 아빠의 입장이고. 네. 근데도 엄마와 딸 이렇게 들으면 네.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뭉클함이 있어요. 맞아요. 찡한 네. 그런. 네. 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그 묵직함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찡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 두 분이신데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중장년들에게 영상 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 영상 제작에 흠뻑 빠져 사는 안나 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안나 헬미. 헬미. 예. 무슨 뜻인가요? 제가 할머니를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예 아니라는 대답밖에는 전혀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좀 어색하고 제가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나 할미도 좀 그렇고 해서 헬프미 안나 우리 손녀를 도와준다 생각해서 헬프미인데 네. 영어 발음을 빨리 하게 되면 네. 할미. 아. 할미. 예. 보통에서는 할미.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근데 그 손녀분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4일이면은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 성장 일기를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야, 그 손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이제 컸을 때 자기 어린 시절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그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네, 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남에서 온 두 아이 엄마 임혜림입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지금 영상 관련 네.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마을 PD라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마을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이제 시민 마을 PD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경력자시네요. 그러니까. 경력자. 네. 네. 저희가 그 경력자분들 좀 우대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아, 그런데 그 궁금한 게 또 시민 제작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 경우에는 제가 이거 모집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한번 처음 알았거든요. 네. 누가 지원해 보라고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작년에요? 어머. 그래서 두 번째 지원을 하신 네. 거였던 거예요? 재수예요. 그렇군요. 제가 시니어 공모전 같은 데면은 조금 자신 있는데 일반인 대상이잖아요. 네. 이번에 여기서 모집하는 거는 그래서 또 떨어질 텐데 뭐하러 이걸 하나 싶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려주신 분이 해보라고 그래서 가장 영향 있는 작품을 갖다가 내라고 했는데 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그냥 대충 하나 집어넣자 했는데 됐어요. 야,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참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붙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네.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애라 모르겠다 대충 그냥 하자 그랬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분명히 그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구야? 있어요. 예. 누구야? 아니, 좋은 영상 많이 제작해 주셔가지고 보란 듯이 여기 있는 누군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에 영상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엄마와 딸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이자 할머니 입장이시고 또 엄마 손녀이자 딸이시고.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녀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모녀 사이세요? 이 두 분은? 모녀라기보다도
같이 일하는 입장? 아, 동료? 동료인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저기 이야기하는 모녀 사이는 아니고, 어.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만나면은 이제 영상 어떻게 만들어? 자막 어떻게 쳐? 뭐, 아이디 쪽 어떻게? 계속 제가 물어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 의존하는 입장이죠. 그런 이제는. 관련 일을 따님이 하시나 봐요? 비스무리한 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메림님은? 네. 아, 저는 이 선생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 이렇게 좀 믿어주고 신뢰해서 그냥 네가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하렴 하고 응원해주는 약간 그런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이렇게 간섭 없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성장해오면서 저의 고집이나 이런 게 조금. 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느낄 정도면 굉장히 셌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네. 믿고 응원만 해주시는. 아 그래도 좀 믿음을 주는 딸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놔두셨겠죠.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자, 부모님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네. 네, 영상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어머나. 우와, 아, 벌써 어릴 때부터 벌써 네 관심이 있어 남달랐어요. 저 때가 한 언제쯤인가요? 한 돌 안 됐죠. 돌 안 됐을 때 한 7개월. 아, 참 오빠들이란 아. 아 귀여워요. 그렇게 꼬물거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일어났어요. 아, 이제 돌잔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겠어요. 둘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컸어요. 정말요? 근데 자막을 잘 넣으셨네요. 센스 있게. 네. 오. 오. 회장. 결과는? 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녕하십니까. 8번 지연이 구경이 남한 주 8번 홍혜연입니다. 아, 8번. 저를 회장으로 보고 싶는다면 이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예고치 않는 머리 모양처럼 성형적인 포부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입사하겠습니다. 첫째, 운동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운동부 활성화하셨다. 몸을 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몸을 튼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연장을 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연장이 시멘트 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주변에 전부 아파트 뿐이라서 여러분들은 한박하라는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양한 역으로 바꾸어 열심히 준비했네요. 오늘 또 다 찍어주셨군요. 학교 연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학교 연장을 남으로 바꾸려면 학교하고 우리로 바꾸겠습니다. 회장 선거 했었나? 그것도 전 잠깐 잊어버렸어요. 영상 보니까 아 이렇게 했었구나. 초등학교니까 6학년? 5학년. 5학년 때. 네. 5학년 2학년 때. 학교를 연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는 회장 선거 나가자 생각도 못했어요. 네가 뭐 한다고 회장 올라가 이랬는데. 밀어주신다면 리액션까지. 준비 잘했네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참가한다 얘기가 있죠.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아쉽지만.
그때 저 당시의 풍경을 그대로 담으셨어요. 네, 진짜. 오. 90년대죠. 나가 있었군요. 오, 예뻐라.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나의 딸 이야기 예. 잘 봤습니다. 네. 뭔가 근데 딱 보는 데네 그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 네. 저게 사실 그렇게 찡한 감정을 느낄 만한 영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찡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니까 네. 네. 이게 감정이 입이 되는 것 같아. 얼마나 또 기특하고 대견하겠어요. 저랬던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 저런 때가 있었나 싶죠. 네. 그 사진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말이 없죠. 네. 네. 그때 그 분위기도 못 느끼고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그때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 저는 주로 동영상을 많이 찍어요. 이렇게 초점도 이렇게 뭐 어긋나는 거 없이 잘 찍어놓으시고 네. 저는 딱 감동을 한 부분이 자막을 진짜 잘 넣으셨어요. 저 자막 때문에 저 영상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자막이 우리가 영상 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자막을 되게 센스있게 적재적소에 잘 넣어주셔가지고 네. 더 이렇게 좀 다채롭고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을 작년에 여기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을 작년에 따로 누구십니까 진짜? 아, 예. 그러니까요. 아, 네, 예. 이메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신데 저희 진짜 말씀대로 그때는 이렇게 캠을 찍는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아이의 과정을 특히나 기록해 주신다는 맞아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가족 큰 행사 아니고서는 네. 그런 걸 하지 맞아요. 않았었는데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기록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네.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시니어가 되셔서 네. 요즘 매체로 편집하셨다는 게 맞아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따님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님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세요? 아, 그 당시에는 아, 엄마 사진 좀 찍지 말고 나랑 같이 안 놀아주니까 자기랑 같이 안 놀아주니까 싫어했어. 아, 어릴 때? 그만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네.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맞아.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 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네네. 네.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가장 극심하게 제재를 가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네네. 네. 했어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솔직히 불가분했어요. 저는 두 살이잖아요. 아, 네. 조금 있으면은 나이가 금방 지나가는데 네. 아, 부모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자주 봐요. 요새는 또 뭐 워낙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아. 오면은 자지 않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서운해요. 아. 맞아 맞아. 어머 쟤 웃겨. 지가 언제부터 아니 진짜 얼마 전까지 내 방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내 집에 가고 싶고 참. 아니 저는 제 방을 없앴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예, 아, 그냥 빨리 보내고 싶고 싶으신가요? 그냥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고 제 흔적이 내 방의 아, 흔적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구조를 다 바꾸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고 싶어요. 그냥. 아, 네. 아 그러세요? 네. 오. 어, 나는 이상하게 집에 가면은 다시 입고 싶고 막 자고 오고 싶고 막 그러던데. 그래요? 진짜요? 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나 지금?
아니 근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혜자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좀 크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아 저는 결혼식이 그때 50명밖에 안 되니까 네. 아,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고 싶어 하시는데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라이브 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라이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네. 그걸 라이브로 중계를 한 네네. 거예요. 아 실시간 중계를 우와. 다른 네네. 분들한테. 오. 와, 오, 진짜 네네. 좋은 생각이긴 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그 방송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의 행사 정신이, 기획자. 정신이 온통 그쪽에 이제 쏠려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죠. 중간에 가서 막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감시도 해야 되고. 아. 뭐 놔두셨어요? 카메라 다리 갖다 놓고 또 찍었어요 제가. 아. 아니 모르겠다. 그 와중에 영상에 미쳤어. 와 대단하세요. 그래서 잘 됐나요? 결과는 어떻게 네, 성공적이었어요? 와 다행. 대단하시네요. 아, 그건 진짜 어머님 덕분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만났잖아요. 네. 신인 영상 특이점이 또 새롭게 시즌이 시작됐는데 아, 영상 편지하면 가볼까요? 아. 딸에게, 따님에게 네, 새롭,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새롭게? 네. 자 저기 보시고 네. 네. 하이 꼬마님 너도 아다시피 엄마 지금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엄마가 찍는 게 낫지. 여지껏 찍어만 봐왔으니까 너무 정말 어색하지.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가 해왔던 것처럼 너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하고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I love you. 아. 예. 어머니의 그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완전히 어색합니다. 아니,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색함이 없는 사이인데 어색해. 근데도 또. 예. 근데도 이상하게 맞아. 저도 이제 뭐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뭐 할 얘기 있거나 이런 속마음을 얘기해보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사랑해, 뭐 고마워 예. 이런 말 많이 해보셨어요? 승윤 씨 어떠세요? 많이 했죠. 아,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데 한참 커진다. 많이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참 쉽지 않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 따님이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또 보고 또 이렇게 감동할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혜자님께서는 워낙 또 이렇게 영상 지금 많이 찍으시니까 또 다른 주제로 뭐 영상을 찍으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또 뭐 자영전이라는 거를 예, 만드신다고 자영전?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이제 보통 저의 나이 정도 되면은 요즘 유행하는 게 자서전들을 조금 쓰세요. 많이들 쓰세요. 네. 저도 자서전을 책을 갖다 두 권 써봤거든요. 네. 써봤는데 저는 더 영상으로 만든 게 더 쉽더라고요. 글로 쓰는 것보다. 네. 결혼식에 가면은 보통 아이들이 자라온 모습, 지금 이제 데이트하는 모습 이런 거를 갖다 많이 틀어주잖아요. 네.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구의 장모님, 뭐 누구의 무슨 뭐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갔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조의를 표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분의 일대기를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어떨까? 제가 요새 거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영전을 이렇게 만들면서 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자영전도 직접 만드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가 어제 35일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 돌아가신 것 같아요. 느낌은 안 들고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놓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사진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동영상은 네, 엄마가 그렇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돌아가신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실감이 좀 안 나시죠? 예, 실감이 아직까지도 네.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그 이혜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영전을 직접 보셨나요?
88세 때 저희 파티를 하면서 그때까지의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아. 석초 유이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날 제가 또 다시 또 이제 제 편집을 한 게 있어요. 딱 어떤 분들은 이거 괜찮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사진 한번 쭉 촬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면 혜림 씨도 그 부모님의 자영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자영전까지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 모습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가끔 해서 이렇게 가족 이벤트가 있거나 네. 틈틈이는 이제 찍곤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더 많이 더 자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 영상은 많이 찍는데 또 부모님 영상은 많이들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점점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부모님 영상도 더 많이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해야 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메림님은 뭐 따님과 본인 그리고 뭐 어머니, 할머니까지 무려 4대 모녀 이야기를 와. 담으셨다고 하는데 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계속 모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왔지만 사실 가족 또 엄마와 딸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솔직한 얘기를 다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기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가깝지만 솔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오히려 이제 카메라에서 말하면 더 솔직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만나볼까요? 네. 네. 벚꽃 얼마 전인가봐요. 아닌가요? 네. 오래전 봄날입니다. 네. 말하는 건 되지 마. 아 어머니 시죠. 네. 어머니랑 딸. 가자. 아, 손녀. 할머니. 어디 놀러 가신 건가 봐요. 아, 네. 가족끼리 어버이날 식사하고 공원에 가서. 아, 30년생이세요.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살기만 그걸 제일 바라지. 서로들 이렇게 저러지 말고 그냥 얘들을 지키고 될수 있으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누가 정말 상처받을 말들은 안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딸한테 바라는 거? 그건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욕심도 너무 많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 본인이신 거죠? 네. 딸한테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삶을 쟁취하는 멋진 여성이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엄마의 마음. 아이고. 은선 뭐가 제일 좋아? 엄마. 엄마가 제일 좋아? 할머니는? 좋아. 개구진 표정. 화내지도 않고 못하는 듯.
선물 많이 받고 싶어요. 화를 좀 많이 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닮았는 거?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자식들만을 위한 삶이 아닌 엄마 스스로를 위한 삶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뭔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엄마한테 바라는 건 남은 여생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갖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야. 뭐 지금도 같지만도 좀 더 어머니 편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을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는 웃고 말을 하셔, 웃으면서 말을 하셨는데 그게 참 그때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나오네요. 따뜻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네 분이 같이 계시는 모습이 네. 진짜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저게 쉽지가 않거든요. 4대 모녀가 저렇게 한 자리에 네.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소중한 영상이네요. 네, 진짜. 아,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네. 나이세요. 어, 네. 동갑이에요. 알고 보니까. 네. 어, 훨씬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 또 굳이. 동갑이었군요. 아니, 또 이제 네. 같은 나이고,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의 입장이자 딸의 입장이자 그런 감정이입을 해서 막 보게 되네요. 저도 아마 인터뷰를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네. 서로 이렇게 엄마는 또 딸 걱정을 하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고 이런 서로서로 예, 서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예. 좀 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뭔가 네. 그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그게 마음이 근데 공통된 마음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 참. 네. 근데 이게 그럼 찍은 게 언제쯤인 건가요? 아 저게 사실 이제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딸이 11살이라고 하셨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 그러네요. 6살이 나와있어서. 아, 그동안 또 많이 성장했군요. 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너무 그립네요. 아, 근데 영상을 찍을 때 그 속마음,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속마음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걸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까 전에 엄마가 저는 좀 약간 신뢰하는 사이라서 좀 응원하고 그런 사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왔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일을 하거나 욕심을 내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근데 영상을 인터뷰를 할 때 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 아 그게 계속 안타까워 보였구나 좀 그랬던 그러니까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바쁘게 막 일하고 그런 걸 보면서 대견하고 하면서도 저러다 또 건강해질까 너무 바쁘게 또 그러면은 힘들까 봐 딸 걱정되시고 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하면 하고 싶었던 이렇게 활동은 계속 하시면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근데 또 그 딸이 이 당시에는 6살 딸이 또 그치. 능숙하게 말을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좀 많이 찍어 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여섯 살 때 절대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짓 딴 짓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잘 응해주는 거 보니까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촬영할 때도 애들을 데리고 다녀서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시켰죠. 이렇게 해볼까 시켰더니 잘 곧잘 따라하고 이렇게 익숙해서 또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몇 학년이죠? 4학년? 네,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무섭다.
요즘 어떤가요? 네. 혹시 사춘기는 아직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또래부터 좀 성장이 빠르고 좀 커서 사춘기가 많이 다가온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자아이들이 특히 더 빠른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좀 확 사춘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랑 어떻게 좀 좋은 관계를 할지 되게 걱정이에요. 벌써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찍어주려고 하면 반응이 어때요? 진짜 예전에는 정말 발이 잘 들었는데 네. 요새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가능해져서 어떤 협상이 의지적 협상이 대상이었으면 벌써 협상을 한다고 쉽지 않아졌어요. 네. 대답 저렇게 잘 안 해주나요? 네, 저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제 경험에 빗대어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춘기가 좀 세게 왔었거든요. 말을 진짜 안 들었던 것 같아. 네. 어쩔 수 없어. 네, 네. 받아들이는 걸로. 예.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근데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맞아요. 마음속에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진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네.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심리예요. 할수록.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야만 그게 내가 느끼게 되고. 근데 그게 다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어떤 그 성장의 일부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때 얘기를 많이 드리죠. 아니. 이메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사춘기 시절에 어떤 딸이었는지. 저는 스무님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예,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고집이 좀 셌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좀 약간 진로 문제나 이런 거에서 되게 고집이 셌는데 그걸 되게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믿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고집스러운 힘든 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돌아오니까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예자님은 어떤 딸이었나요? 저는 셋째 딸이기 때문에 큰 언니, 작은 언니는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부모님을 갖다 드린 케이스고 저부터는 좀 널널하니까 엄마한테 안 갖다 드리고 제가 번 돈은 제가 거의 다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나 결혼 자금 주세요. 그 갖고 나 유학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엄마가 또 다 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신 케이스시네요. 보빈 씨 어떠셨어요? 모범생이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은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도 이제 한 고집 했었거든요. 이 소띠가 그냥 소띠가 아니에요. 황소 고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속을 좀 많이 썩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약간 오늘 이불킥 있잖아요. 진짜 말 안 들었을 때 그 얘기 있잖아요. 네. 아니, 영상 또 보시면서 어머님 생각도 또 많이 나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과의 그런 어릴 적 기억이랄까 추억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되게 웃으면서 인터뷰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뭔가 다정하거나 막 애정 표현을 막 드러내서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표현을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그러니까 엄마 무릎 누우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있잖아요. 약간 그게 되게 저는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저희 아이한테도 그 머리 쓰다듬어 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스킨십으로 해서 그런 애정이 느껴지게끔. 맞아요. 진짜 그 행동이 사실 마음으로 다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스킨십이 중요하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내가 이렇게 다리 아플까봐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준 거야. 어머. 네.
앉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어디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앉는 거야. 진짜요? 어머, 힘드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니까 내가 아들한테 그걸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아들이 이제 다리 괜히 서 있으면은 야, 일로 와. 그래서 탁 해가지고 앉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런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게 맞아. 이제 우리한테 이게 배어 있나 봐요. 저도 그런 게 나 어머니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하고 그대로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어떤 엄마인 것 같으세요, 은혜님은? 저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운 엄마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그래 쓰다듬 해주지만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잘한다 이쁘다 표현을 잘 많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보면서 또 느낍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또, 아까 인터뷰에서 네. 엄마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느껴지겠죠. 그럼에도 네. 아이는 한없이 엄마를 좀 좋아해 주는 게 있어서 네. 더 미안해지네요. 네. 우리 아들도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고. 노는 거 실컷 나랑 놀고. 맞아요. 그래서. 놀 때는 아빠를 찾는데. 놀 때는 아빠를 찾는데. 꼭 중요할 때도 엄마. 근데 아들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래서 다 논 다음에 이제 엄마랑 가서 잔대요. 제가 그래서 야, 넌 너무한 거 아니니? 서운해. 내가 지금까지 놀아주고 그랬는데 너 엄마한테만 좀 가면 좀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엄마는 100% 좋고. 아빠는 99.9% 좋다. 그 0.1%의 차이래요. 차이인 거예요. 아유 근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예, 99.9%라 다행이에요. 거의 근접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봐야 그 부모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어떠세요? 또 딸을 대하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또 이해하게 되고 좀 하는 게 있죠. 네, 제가 이제 연년생으로 자랐거든요. 저에게 남동생이 있어서 제가 장녀고 남동생이 있고 연년생으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 아이도 연년생이에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년생으로 자라면서 엄마가 저한테 이제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큰애를 먼저 이렇게 나무라거나 특히나 연년생은 엄청 잘 싸우거든요. 첫째신 거죠? 네, 제가 첫째인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 잘 싸우는데 그걸 이제 엄마가 저를 먼저 얘기하고 나무라 하셨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얼마나 크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억울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연년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아이가 이렇게 그 등치도 우선 훨씬 크고 그 아이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아이를 먼저 이렇게 나무라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달래게 되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 엄마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이해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요런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어디예요. 네. 이해자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죠? 네. 저희 엄마는 4녀 1남을 키우면서 한 번도 욕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잘못하면 이제 욕을 하게 되죠. 야! 험한 말이 나오죠. 예. 이제. 힘드니까. 네. 여기 나와요. 네. 그럼 엄마는 욕하면 버릇된다.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를 하죠. 근데 엄마가 한번 가장 이렇게 제 마음에 닿는 게 너무 힘들어 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아, 갱년기셨구나. 제가 갱년기를 엄청 심하게 앓았거든요. 지금도 좀 아주 앓고 있는데 네. 그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꼭 차려줘야만 먹니. 니네가 좀 차려 먹으면 어때서. 이게 엄마가 제가 들은 엄마의 최고의 욕이었어요. 이게.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엄마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결혼 전에 아이들한테는 일을 안 시키셨어요. 근데 당연히 엄마가 다 차려줘야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엄마가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갱년기셨구나.
가족 간의 싸움은 또 이렇게 뭐 대단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사소한. 네, 사소한 데에서.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사소한 일로 이제 네.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다 말하지 말고 상처, 배려하면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승윤 씨 조금 있으면 이제 갱년기 오시는 말 요즘에 좀 빨리 오신다고들 하던데. 자 오늘 엄마가 딸에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그리고 이제 보빈 씨까지 네. 앞으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네. 어떠세요, 네. 엄마가 저한테 하셨듯이. 저희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하셨거든요. 제가 뭐 카메라 산다 그러면 다른 거 제가 뭐 명품백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딸이 하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똑같이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직은 이제 저도 젊다고 생각하고 아이도 어리니까 좀 친구 같은 엄마도 좋겠다고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좀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좀 그런 나무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빈 씨는 어떠세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좀 큰 소나무 같은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다 이렇게 챙겨주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 때 큰 그늘이 돼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노력해 봐야죠. 그럼 우리 혜림 씨도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네. 우리 네. 딸과 어머님에게 또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네. 예. 자 이쪽 보시고. 네. 네, 저도 찍기만 하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한데 우선 엄마 제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고 하지만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은 엄마가 저희 곁에 계시는 것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금처럼 엄마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곁에 계셔주셨으면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딸에게? 네, 딸에게는 우리 딸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고 엄마가 5년 전에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의 꿈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글도 쓰고 아주 너의 삶을 쟁취하는 여성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앞으로 좀 더 너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사랑해. 네. 참. 네. 눈은 압니다. 네. 괜히 찡해지네요. 네. 딸한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오늘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시민 제작자로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나? 나는 이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하늘이 멋있어요.
잘 계신가요? 교대로 해요, 교대로. 가대와 와와시대비대와 뜻도 모르면서 일본 노래를 부르면 고무줄 놀이를 했던 어린 시절 한글은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가슴이 아파요. 84세 한글을 배워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나의 어버이께 어머니, 아버지, 먼 나라에서 편안하신지요? 어머니, 제 나이가 84이 되었어야 부모님께 편지를 쓰네요. 나이 들어 복지관 다니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시도 쓰면서 친구들과 행복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제 걱정은 하시지 말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막내딸 최선이 올림.
왔을 때는 제가 의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 이제 종아리 뒤쪽에서 좀 출혈이 보이셨고, 일단 지혈을 먼저 했어요.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고, 일단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간호사고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아, 수험생. 지윤님이신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신호 대기를 받고 있던 분들이 이제 서 계셔서 이제 다치신 분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앞으로 이제 저도 일단 횡단보도 이제 서려고 했을 때 가서 좀 자세히 보니까 그 틈 사이로 누워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혼자 누워 계셨는데 일단 의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발이 그쪽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횡단보도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그 사고 현장에 지우님께서 가신 걸 보고 초록불이 딱 켜지는 순간 다 이렇게 오셔서 네. 도와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앞에 계셨던 분, 남자분이 간호학생이더라고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옆에 있었던 계셨던 분도 이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혼자 계셔서 네. 자기 옆에 있어 드리겠다고 해서 옆에 계셨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신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됐나요? 일단은 그 다치신 분이랑 같이 출발을 하시던 다른 오토바이 기사분이 신고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동료 기사분이 계셨군요. 아, 동료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같이 이렇게 이제 선상에 계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그 상황을 신고를 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119 차량이 왔나요? 펌블러스라고 하죠. 펌프차로 약간 비슷한 그 소방차 좀 작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차가 와서 이제 좀 도와주셨는데 딱 그분도 오셨을 때 이제 앰뷸런스도 와가지고 바톤 터치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분께 너무 죄송해서 왜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정서적 지지만이라도 그분께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고 일단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사고 당사자였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본다면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또 100만 분이 넘는 분들과 또 지금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댓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와 이제 또 이 영상을 찍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상황을 먼저 알고 있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댓글로서는 그냥 좀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했던 행동이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제가 했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도레미호 채널의 특파원 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 아빠랑 자주 오는 우리 동네의 멋진 공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라는 곳이에요. 이 드림파크는 원래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천에서 처리했던 쓰레기 매립장인데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처럼 인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코 프로젝트로 재탄생한 공원입니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7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러 나왔네요. 지금은 토요일 오전인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공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어요. 지금은 봄이라서 노란색이랑 하얀색의 공원이 되었네요. 그럼 여기부터는 벚꽃길이 이어지는데 같이 걸어가 볼까요?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벚꽃이 펼쳐져 있고 또 옆쪽에는 벤치나 테이블 등등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이 공원은 다음에 또 무슨 꽃이 필 건지 상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5월이 되면 유채꽃이랑 꽃 양귀비가 피고 6월에서 8월까지는 라벤더, 9월에서 11월이 되면 핑크뮬리 등등 여러 가지 꽃밭이 생긴다고 해요.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꽃이랑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분 좋게 걷다 보면 신기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서 또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해요. 자전거를 탄 사람일까요? 이건 즐거운 가족 같네요. 이건 뭘까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 드림퍼피! 짜잔! 근데 여기 와봤더니 아직 개장을 안 했대요. 5월 중순이 되어야 개장한다고 하는데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드림파크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예쁜 것들도 보고 예쁜 사진도 찍고 좋은 기억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도 사진 모델 많이 했어요. 온 세상에 좋은 향기를 맡으며 힐링도 했고요. 이상 도레미호 채널의 특파원 로이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 TBS